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조수미의 애국심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아시죠? 네, 조수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또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같고요. 우리 와이프도 조수민만은 못하지만 성악가래서 하여튼 훌륭한 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세계 탑클래스인 오페라 가수 조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조수경이었는데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조수미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이 고향이며 서울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원래 피아노 신동이었지만 주위에서 노래를 시켜야 한다고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천재성이 보여 그런 이유로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경영학과의 남학생과 사랑에 빠진 후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조수미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예전의 조수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수와 부모님은 상의 끝에 조수미의 장래를 생각해서 서울대를 중퇴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이태리 로마의 명문대학인 산타 제칠리아 음악원에 강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수미는 본격적인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이로 인해 조수미는 그때부터 지독하게 다짐하면서 음악학원에서 5년 과정을 2년 만에 졸업을 하는 놀라운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여 교수 전원이 감탄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활보하며 결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한 이런 열정이 오늘의 조수미를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며 활동하는 조수미 씨가 대단하고 자랑스러우며 내일 모레면 회갑인데 아직도 미혼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28살 때 이미 세계의 정상에 올랐던 조수미의 수많은 일화 중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큰 음반 회사에서 조수미 씨에게 레코드 하나를 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가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회사에서 자신의 레코드를 내준다며 제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환영한다면서 좋아서 수락을 했겠지만 조수미 씨의 태도는 보통 가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수미 씨는 레코드 회사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레코드에 보리밭을 넣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코드 회사 사장으로 50년이나 근무했지만 보리밭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조수미 선생, 그 보리밭이라는 노래가 무슨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까? 그것은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가 아니라 내 조국 대한민국의 가곡입니다. 조수미 씨의 제의를 듣고 난 레코드사 사장은 이것은 서울에서 파는 레코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도시인 파리에서 팔고 런던에서 팔고 로마에서 팔고 빈에서 팔고 뉴욕에서도 팔리는 세계적인 레코드입니다. 거기에다 세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보리밭을 넣어가지고 그 레코드가 성공은커녕 팔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시지요. 조수미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레코드사 회사 사장은 앉으세요. 꼭 원하신다면 제의하신 대로 보리밭을 넣도록 합시다. 조수미 선생 이제 만족하시겠지요? 조수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레코드 자켓에는 보리밭이라는 제목을 대한민국 글자인 한글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레코드 회사 사장은 비서실에 전화를 하는 등 한참 수선을 피우더니 지금 영국에는 한글 활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수미의 제안에 난색을 표합니다. 조수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브리티시 에어웨이 영국 항공사에 가면 한글 할자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조수미 씨의 첫 번째 레코드에 보리밭이 들어갔고 보리밭이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도 아닌 당당한 한글 보리밭으로 찍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애국정신입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의 부탁은 1개국의 대통령이 레코드사를 방문해서 부탁해도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날픈 한 여성 가수가 자기 조국이라는 것에 대해 애착과 열정과 깊은 애국심을 갖고 더 나아가 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수미 씨는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전야제, 2018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이태리에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것을 제끼고 단숨에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조순미 씨는 그녀의 조국에서 부르면 어떤 선약과 뒤로 미루고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이런 인간성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글만 가르치는 것이 능사이고 소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라나는 인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그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에 따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아니올시다. 괴테가 유명한 희곡인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나이 80 넘어서였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도움을 70세가 넘어 완성했고 헨델과 하이든 같은 유명 작곡가들도 고일의 나이를 넘겨 불후의 명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며 장정 60만, 실제 숫자는 200만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 가나안 복지를 향해 유대민족을 구출하는 대역사를 장식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 나이는 지금의 100세가 넘는 노령입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는 마음 자세와 모든 세상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아한 생애를 보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떤 분이 참 글도 잘 써주셨네요. 조수미 씨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네요. 조수미 씨가 뭐 30년 전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 30년 전 우리나라 국력은 시원찮았습니다. 지금의 국력과는 아, 뭐 비교가 안 됩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해외여행 나가보시면 분들은 알겠지만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코리아 하면 다 알죠. 근데 그때 세계적인 스타로 막 자리도둠한 조수미가 배짱 좋게 또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세계 최고의 레코드사를 향해 보리밭을 자켓에 넣어달라. 그리고 한글로 넣어달라.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당신. 그걸 각오하고 결국은 관철시킨 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력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음반이 나왔는데 거기에 자랑스럽게 한국 글씨로 한글로 보리밭이 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은 영국에서도 한글 그 글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번역기도 있고 왜 자판기라는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보면은 다른 나라어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30년 전에 그런 것도 없었고 영국에서 한글을 이렇게 문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지. 항공사는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었으니까 거기는 한글이 있을 거다. 아하, 그걸 착안해서 보리밭을 놓은 거 참 대단합니다. 조수미 씨가 평상시 그 완벽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노래 연습을 할 때 조금이라도 뭐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짜증을 내거나 그 약간 못되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조수미 씨 뭐 인성이 안 좋다 이런 소리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완벽한 프로들은 그런 소리 다 들어요. 왜냐면 내가 집중하는데 그것만 보고 사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집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그 애국심은 아 이건 간단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류 요즘에 그러지만 사실 한류 원조 뭐 조수미급 아닙니까? 그 무렵에 뭐 세계적인 스타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명훈도 있고 정경화 뭐도 있고 이렇지만 그 성악가로서 그 이상의 세계 무대를 누빈 조수미가 한류의 참 원조급이죠. 엄청나게 바쁩니다. 매 1년 365일 호텔에서 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공연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니까 공연지마다 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또 매일 뉴욕 갔다 뭐 파리 갔다 뭐 어디 갔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집이 호텔이랍니다. 그럼 뉴욕 가면 뉴욕의 호텔에서 자고 공연하고 또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 365일 호텔에서 사는데 그래서 더 애국심이
있는지도 모르죠. 고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집이 그립고 하여튼 대단한 애국심인데요. 이 글에서 또 우리도 그런 애국심을 발휘하자는 말미에 쓰네요.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훌륭한 분의 예를 들었는데 좀 부끄럽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용기를 가져봅니다. 그렇죠. 모세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파우스트를 쓴 괴테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업적을 남긴 나이에 비하면 저는 애송이에 불과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뭐 큰일 할 수는 없고 제 주제 뭔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강연을 한다든지 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 이제 뭐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야 뭐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정도 돼서 뭐 직장 은퇴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애들 손주 손녀만 보시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조그만 뭔가 있는지 나름대로의 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저도 찾겠습니다. 야 조수미 재평가되네요. 야 우리 와이프가 약간 이 방송 나가면 질투를 할래나? 그래도 안 되지. 조수미 애국심은 대단한 건 칭찬해야죠. 뭐 조수미 화이팅.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화이팅입니다. 보리밭 한번 들어보시죠. 이 기회에 보리밭 한번 들어야 되겠는데요.